안녕하세요, 김준입니다. 요즘 영상의 퀄리티 자체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제가 저는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데 예전의 그래픽과 현재 그래픽만 비교를 하더라도 상당한 수준으로 이제 디벨로핑이 돼 있고요. 카메라 영상 자체의 화소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영상은 이제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이나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나 구분이 안 될 정도의 고퀄리티의 영상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가 이제 3살, 4살 아이들도 유튜브를 찾아서 보기 때문에 영상 컨텐츠의 퀄리티 자체가 상당히 높지만 이제 마이크,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부족한 부분을 찾아가다 보니까 마이크에 욕심을 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마이크를 좀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요. 제품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쁘고 어느 정도의 가격대에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마이크를 하나를 찾았습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요.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라는 제품입니다. 이 로데사 같은 경우엔 슈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어폰, 마이크, 음향 장비 쪽에서 상당한 가격대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제 이 로데라는 회사 자체도 영상 장비, 그다음 마이크 같은 쪽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이 로데라는 로고가 끌리더라고요. 제품을 잠깐 살펴보시면 이제 저는 패키지를 많이 보는데 패키지는 상당히 뭐 뛰어나게 다를 건 없어요. 2년의 워런티, 배터리가 필요 없고 컴팩트 사이즈, 그리고 이제 서스펜션 마운트가 제공이 된다고 하는데 아마 서스펜션 마운트는 요거겠죠?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서 터치 노이즈를 좀 줄여주는 정도의 용도로 사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용 마이크 중에 보시면 이렇게 털이 달려있는 제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 데드캣이라고 하는데 바람 소리나 잡음 뭐 이런 걸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팝 필터라고 하는데 그 피읍 아니면 PF 이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요 파절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파절음 아니고요? 파절. 네, 약간 팍팍 튀는 음을 좀 잡아준다고 해야 될까요? 네, 아무튼 저도 이 제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지만 입소문으로 구매를 했고 이렇게 영상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언박싱이 상당히 궁금하기 때문에 일단 구매를 한 겸사겸사 해서 제가 제품을 먼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품은 별다를 건 없어요. 이제 이렇게 실사용 사진 정도가 있고 이렇게 데드캣이 달려있고 제품에 한국어 표기가 되어 있네요. 가격은 한 10만원 미만대에서 구할 수 있는 마이크 중에서 가장 예쁠 거예요. 이제 제품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는 이제 큰 실링이 있고 밑에도 실링이 한 두 개 정도면 뜯으면 되겠네요. 저는 제품을 이베이에서 구매를 했고요. 국내에서도 구매를 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냥 구매를 겸사겸사 한 거기 때문에 네. 사실 구매한 지는 꽤 됐어요. 하지만 뜯어보지 않았다는 거. 제품 내용물은 뭐 아무것도 없고요. 옆으로 잠깐 치워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드캣이 하나 들어있네요. 죽은 고양이긴 하지만 고양이의 털 같다는 느낌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데드캣이 장착이 된 상태고 냄새가 그렇게 냄새는 안 나네요. 뭐 그렇게 향긋하지도 않고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고 로데의 마크가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삽입 네, 아니 이렇게 꽂혀져 있는 걸 뽑으면
아, 이게 본체입니다. 이게 본체인데요. 여러분들 요게 보이시나요? 요게 본체예요. 이렇게 데드캣 보이시나요? 이렇게 머리도 꽂을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푹신푹신하게 안쪽을 보면 이렇게 푹신푹신해서 잡음을 좀 많이 막아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기 마이크 수음 부분이라 네 보이시죠? 이렇게 전자담배 필터처럼 생긴 가스 누출 탐지처럼 생긴 이게 마이크 본체고요. 무게는 좀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고 느껴집니다. 이게 아까 보여줬던 서스펜션 마운트 같은데 네, 이게 서스펜션 마운트입니다. 위쪽에는 카메라에 연결할 수 있게끔 충분히 좀 부실하긴 하네요. 플라스틱이에요. 이게 좀 플라스틱 연질의 플라스틱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약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보이시나요? 이 부분이 네, 이렇게 충격을 다 흡수를 해주기 때문에 쇽 마운트 이런 콘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에도 이게 다 고무줄로 묶여 있는 건데 이 터치 노이즈나 진동을 좀 상당히 막아줘서 안정적인 수음이 가능하게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되게 메이커 좋아하시는 분들은 꽤 괜찮은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로고가 박혀있는 네,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려나? 네, 로고가 박혀있는 케이블을 제공을 하고요. 3.5파이 스테레오 케이블을 제공을 합니다. 요건 요 그림과 같이 이렇게 카메라에 연결을 해서 포인트 있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잊어버리면 좀 이제 거무딕틱한 케이블을 사용을 하겠죠. 킥스타트 가이드가 있습니다. 네. 어이구, 딱 그림만 봐도 알겠네요. 이제 꽂아서 사용을 하시래요. 한글 보시면 마이크 본체 WS9 디럭스 윈드실드, 네, 윈드실드 데드캣이라고 하죠. 쇽 마운트. 네. 쇽 마운트와 38 나사 카메라 슈 마운트. 아, 여기 슈 마운트. 핫슈에다 꽂아서 사용하는 거예요. 카메라 보시면은 위쪽에 있는 제품도 있고 없는 제품도 있는데 대부분 DSLR 같은 경우에는 이 헤드 부분에 마이크나 이것저것 라이트 같은 거를 달 수 있는 그런 핫슈가 있어요. 핫슈에다가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전원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제품 자체에 뭐 전원을 받는 부분은 없고요. 이렇게 스크류 홀이 나져 있어서 뭐 삼각대나 뭐 다른 기타 장비에다가 꽂아서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사용을 해봐야겠죠? 요거를 이렇게 꽂고 꽂은 상태에서 쇼 마운트를 이거 부러질 것 같긴 한데 잘 끼워 아이고 쫄리네요. 로고가 위쪽에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오 진짜 부러질 것 같은데 원래 새 제품을 사면 항상 주의를 하는 편이지만 이런 거는 일주일이면 다 망가지고 때타고 기순하고 부러지기 때문에 네 그런 걸 감안해서 한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꽂아서 가볍게 꽂아서 네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마이크가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카메라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 머리에다가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이 쇼크 마운트가 이렇게 흔들리는 진동까지 다 잡아줍니다. 이게 없으면 이렇게 흔들리는 잡음 같은 건 전부 다 마이크가 먹어야 돼요. 하지만 이 플라스틱 구조물들이 어느 정도 분산시켜주기 때문에 아 근데 이 데드캣이 포장상 어쩔 순 없지만 왁스라도 발라줘야 되는 건지 이거 너무 예쁘지가 않냐? 예쁘게 딱 펴져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거는 모든 마이크들이 거의 다 이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이크 중에서 네 탁스타 제품도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매한 데드캣이 별매인데 정말 죽은 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데드캣이 있고 나중에는 숨 관련한 영상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슥 꽂아서 크고 거대하죠? 죄송합니다. 이제 실제로 한번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바꾸고 영상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현재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마이크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네, 이 제품은 소니사의 마이크고요. 네, 소니의 잘 안 잡히네. 네, 이 제품은 소니사의 제품이고 안쪽에 전원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예전에 제가 사용하던 제품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수음 환경을 따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품은 이렇게 마이크를 가져가서 마이크 단자를 꽂았고요. 이쪽을 보시면 이제 쇼크 마운트 쪽에 꽂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쪽이 쇼크 마운트고요. 꼭 제품에 꽂지 않아도 이런 쪽에다가 저는 이거 스몰 리그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 리그 쪽에다가 장착을 하셔도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그냥 이렇게 풀어서 슥 뺀 다음에 리그 쪽에다가 끼우시고 네 여기 리그 쪽에 끼우시고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마이크 숨이야 뭐 사용을 해보시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딱히 뭐 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적겠죠? 뭐 소리가 들어가긴 하지만 아 마이크를 변경을 했는데 네 수음 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지금부터는 로데 마이크를 사용을 했고요. 아까 제품 보듯이 데드캣이 사용된 상태예요. 데드캣을 좀 제거를 하면 어느 정도 소리가 더 커질 수는 있지만 바람 소리라든지 이런 잡음이 좀 더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긴 실내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걱정은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품은 이건 아까 떼어낸 제품인데 약간의 비교를 좀 해보자면 네. 얘도 데드캣이 존재하고요. 스테레오 마이크이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를 조절을 할 수 있고 대신에 얘는 유전원입니다. 이렇게 전원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대신에 장점은 이제 스테레오 단자가 없어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소니의 제품이기 때문에
소니의 핫슈에 끼워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점. 장점과 단점을 이제 완전 독자 규격을 좋아하는 소니인 만큼 그런 식은 솔직히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니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소니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임을 잘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아무튼 로데의 비디오 마이크로의 유일한 장단점은 그거죠. 스테레오 단자가 꼭 있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슈퍼 장점은 배터리가 필요가 없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사이즈가 작고 어느 정도의 인지도와 간지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탁스타 제품이에요. 탁스타 제품 같은 경우엔 배터리가 별도로 들어가요. 네, AA 배터리가 들어가고 사이즈가 좀 큰 편이기 때문에 네, 약간 대포 같죠? 배터리가 들어가면서 약간 대포 같은 분위기. 그리고 뭐 데드캣을 끼울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컴팩트한 사이즈의 소니 스테레오 마이크. 그리고 지금 아까 보셨던 로데의 제품. 이 정도의 비교를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다음에는 이 마이크 새 제품에 수음 환경을 동일하게 해놓고 어떻게 소리가 비교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품을 꾸준히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사용을 하면서 정말 좋다면 제가 댓글에 추천을 하겠습니다. 뭐 좋지도 않은 제품, 뭐 내가 내 돈 주고 산 건데 뭐 홍보해서 뭐 어쩔 거예요. 언박싱과 리뷰는 공정하고 객관적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비디오 마이크로 언박싱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셨더라면 네, 구독과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준이었습니다.